절대 저희는 팔려는 게 아닙니다. 그래서 여러분의 후회 없는 선택을 위해서 저희가 이제 가방을 추천을 해드리려고 왔어. 왔어. 연고TV 스웩. 이 미니백. 그 1987에서 우리 테리 여신이 너무 예뻐. 이거 딱 메고 이제 전공책 딱 들고 이제 이렇게 걸으시면 맞아. 이제 남자들. 아, 저 저기요. 팔뚝은 무겁지만 이제 어깨는 가볍게 한다. 약간 이런 마인드지. 이제 새내기라서 수업에 그렇게 많은 것들이 필요가 없어. 맞아. 필통과 카드 몇 장만 있으면 돼요. 필통 필요한가요? 필요 없어. 아, 필요 없어. 사실 새내기는 필요 없어. 근데 이게 딱 시즌이 있어. 맞아. 이게 이때 아니면 몸매. 점점 이제 삶의 무게가 그치? 더해지면서 맞아. 돈 다닐 것도 많아지거든요. 그래서 새내기 때 많이 외시기 바랍니다. 이게 약간 좀 미니백의 가장 큰 장점. 예뻐. 예뻐. 단점은 정말. 대학생 되면 다 약간 이쁘게 옆으로 매는 것들만 뭔가 챙길 거라고 생각하셨다면 큰 오산입니다. 이게 최고예요. 이게 뭐 대학교, 고등학교, 중학교, 초등학교를 불문하고 백팩 자체는 학생들에게 정말 좋아요. 다양한 수납 공간. 맞아. 못 넣는 게 없어요. 왜냐면 대학생들은 노트북이 진짜 필수잖아요. 이렇게 넣으면? 맞아. 아주 좋습니다. 일단 재수생들은 기본적으로 책을 많이 들고 다녀야 되잖아요. 맞아. 뭐 대학생들도 저 공대생 맞아. 같은 경우는 다 두껍고 근데 백팩은 다 소화할 수가 있어요. 뭐 솔직히 공대생들 에코백 그다음에 손으로 들고 다니기 이런 거 좀 불가하거든요. 왜냐면 전공책 하루에 막 이만큼씩 들고 다녀야 돼서 뒤로 매는 게 동시에 단점도 되는 게 통학할 때 약간 9호선이나 이런 데서 민폐를 끼칠 수가 있어요. 맞아. 꼭 대중교통에서 들고 타야 됩니다. 아니면 앞으로 매시면 좀 덜해. 그래서 남한테 좀 피해가 주지 않도록 그런 것만 좀 조심하면은 백팩 뭐 다른 단점이 있을까요? 저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맞아요. 정말. 백팩은 단언컨대 가장 완벽한 가방이죠. 다음에 소개할 가방은 바로 에코백! 근데 나 에코백 가져온 거 어딨지? 너 하나 더 있어야 되는데 어디가 뭐야? 뭐지? 너? 너무 가벼워요. 여러분 맨지 몰라. 이렇게 접어서 주머니에 넣고 다녀도 돼. 진짜 이거 완전 이거 괜찮은데? 이제 거의 남녀노소가 그렇지 그렇지 요걸 메고 다닙니다. 진짜 왜냐면 요게 엄청 편하거든. 이 부분 음성이 누락돼서 더빙으로 대신할게요. 지금 조이가 에코백 고르는 팁을 주고 있어요. 무게를 분산시키기 위해 넓고 긴 어깨끈을 가진 에코백을 골라야 한다고 얘기하고 있네요. 밍찌는 에코백의 또 다른 장점인 가격에 대해 얘기하고 있는데 싸게는 만원, 2만원 정도에 구입할 수 있고 다양한 디자인이 있어 매우 유용하다고 가성비가 굿이라고 하네요. 그레잇! 대학생들이라면 가장 무난하게 들 수 있는 쇼벌백! 제가 중도 다니다 보면은 여자 대학생들 이거 가지고 다니는 분들 한 30초에 한 번은 보는 것 같아요. 맞아 맞아 맞아. 근데 중도랑은 안 어울려요. 왜요? 학구적인 느낌이 안 나잖아요, 솔직히. 무슨 소리예요, 여기! 일단 쇼벌백의 장점은 이게 굉장히 캐주얼한 데나 예의 차린 곳이나 어디든지 어울리는 그런 최고의 장점을 가지고 있어요. 이게 수납 공간이 오져버려. 노트북도 들어가고 책도 들어가고 그래서 중도에 이거를 들고 가는 게 맞는 거야. 오히려 중도에 안 어울리는 거는 이런 미니백이지. 약간 그냥 들고 다니는 백팩 느낌? 한쪽에만 좀 피로감이 있을 것 같은데 어깨나 팔. 그건 인정입니다. 이게 약간 좀 이렇게 들고 다니잖아요. 그러면 어느 순간 어깨가 이렇게 가 있어요. 이거 할 거야. 맞아. 그리고 근데 이것도 단점을 극복할 수 있는 방법이 있어. 이렇게 될 때쯤에 이거를 약간 옮겨서 이쪽으로 매주면 됩니다. 룰루랄라 가다가 연이! 지현아. 이렇게 슈퍼백은 또 이런 포인트를 주기가 참 좋은 것 같아요. 뭔가 오늘 약간 좀 올 블랙인데 이거를 하나 매물로써 약간 포인트가 될 수 있는 어느 코디에나 어울리기 때문에 검정색 쇼퍼백을 기본템으로 사시는 걸 정말 적극 추천합니다. 약간 술자리에서도 술 몇 모금 떨어뜨려도 괜찮을 정도. 맞아. 약간 토가 묻으면 토를 털털 털어내도 아무 티가 나지 않는? 김치찌개 튀어도 티 안 나겠다. 고춧가루만 틱틱. 톡톡톡톡톡톡톡톡. 사실 근데 가방은 개인마다 차이가 있을 수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은 저의 영상을 전적으로 시도하기보다는 참고하셔서 대학생활에 도움이 되는 본인에게 어울리는 예쁜 가방 잘 구매하시길 바랄게요. 구독하고 좋아요. 안녕.
야, 좀 조용히 해봐. 나 진짜 초딩 때 내 친구들이 저를 싫어했어. 메신저 느낌으로 딱 댄디하게. 메신저 자, 지금 아 해봐. 지금 이